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래 좋아요. 오늘은 운동을 갈 거예요. 집중하는 부분은 등산부이고 앞다리도 운동할 거예요. 저는 먹는 것만 말고 운동도 해요. 요즘은 이 운동 아웃핏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입어서 운동할 거예요.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 거예요. 오늘 다리 운동이라서 다리 운동 좀 스트레칭 했어요. 스트레칭 끝내고 등산부랑 앞다리 할 거예요. 아직 운동 못 하는데 보여줄게요. 원래 스트레칭 더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조금만 할게요. 처음에는 근육의 긴장도이니까 어시스턴트 4 할 거예요. 처음 운동은 어시스턴트 4 할 거예요. 머신 없이 4 못 하는데 머신 이용해도 등 전체에 펌핑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 화면 보면 관백을 움직이는 게 보여요. 좀 어색해도 자극 쪽이 좋은 것 같아요. 첫 번째 운동이라서 10개 3세트로 진행했어요. 속초 이완에 최대 집중했어요. 모든 운동에는 처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3부족 할 거예요. 두 번째 운동은 로우 머신이에요. 저는 근력이 약해서 버벨이랑 덤벨 할 때 흔들리고 자세도 안 나와서 머신으로 자극 주는데 훨씬 더 느낌이 잘 와요. 아무래도 로우는 무게는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60kg 도전했는데 집에서 40kg로 증했어요. 아, 죽었다. 죽었지만 이거 10초 맛있어요.
9 10 짠 3부 더 졌어요. 오케이 5kg 더 추가할게. 좀 가벼워서 10kg 증량했어요. 우와, 내 팀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? 내 섹시한 근육 보여줄게. 안 되겠다. 대상과 더 잡음이 오네. 뜨거워진 것 같아. 여기 있어? 됐어? 시간이 좀 없어서 마무리 백데크 플라이 했어요. 마무리 운동할 때 백플라이 집중하는 게 좋아요. 오케이, 가자. 자. 마지막 엔딩 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지막 세트이고 계속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간다. 어, 됐네. 조심. 마지막에 중국 계란 유산소 하고, 유산소 아마 한 30분 정도 하고 끝났어. 쌈도 미쳤다.
하고 샤워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Fried chicken 먹어볼게요. 이거 방금에 나왔어. 뜨겁다. 됐다. 아. 맛있어.